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좀 스포츠 쪽 소식에서 좀 굵직한 거를 좀 제가 몇 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뛰고 있었던 오승환 선수가요. 이제 팔꿈치, 원래는 그 복사근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갔었는데 그 팔꿈치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시즌을 마감했었어요. 그래서 시즌을 마감했는데 어차피 이제 오승환 선수가 그 작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맺었던 1 플러스 1년 계약이 올해가 마무리됐었던 애예요. 물론 베스팅 옵션은 뭐 로키스에서 실행됐지만, 그래가지고 올해 계약이 어차피 마감이었고 시즌 아웃이었으니 뭐 로키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우승환 선수를 그 보호 선수 명단에서 빼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들을 쓰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죠. 양도 지명 공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차피 올해 부상 중인 선수를 아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계약이 올해까지인 선수를 쓰겠다는 팀은 없었죠. 그래서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FA로 풀렸고 이거를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오승환 선수를 이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어차피 오승환 선수는 아직 수술을 안 받았어요. 수술을 애초에 이제 그 뭐냐, 양도지명 선수로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오승환 선수는 귀국을 하느라 팔꿈치 수술을 안 받았어요. 수술을 안 받았고 이제 오늘 8월 10일 오늘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그홈 경기에서 이제 그 팬들한테 인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기사에도 썼지만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뭐냐 8월 6일에 계약을 했어요. 8월 6일 계약을 한 시점부터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카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일단은 올 시즌 올 시즌에는 삼성이 42경기 남은 시점에서 그 징계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에 오승환 선수는 올 시즌 42경기, 그리고 거기서 남은 30경기를 내년에 이제 징계를 이행을 해요. 그리고 즉그 징계 카운트하고는 별개로 포스트 시즌 출전 금지예요. 포스트 시즌 출전 금지고, 그래서 그 내년 4월까지는 못 뛰어. 내년 4월까지 못 뛴다고 봐야 돼. 징계로. 아마 그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은 사실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 징계 때문에. 사실 뼈 조각 제거하는 수술은요, 그러니까 팔꿈치의 그뼈 조각 제거 수술하고 괴사조직 제거 수술 이런 거는요, 가을이나 겨울쯤에 수술을 받아도 다음에 스프링 캠프 참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뭐 아무런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무리수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사실 팔꿈치 부상 중에서 뼈 조각 제거하고 괴사조직 제거는 되게 좀 약간 가벼운 약간 청소 작업의 수술이에요. 그냥 관절 내시경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청소하는 수술이고. 사실 팔꿈치 인대 이제 접합하거나 이식하는 수술 있죠? 토미존 서저리. 토미존 서저리가 수술 시점에서 재활까지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뼈 조각 제거 수술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단국대학교 시절에 토미존 서저리를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아마 2010년에?
그때 뼈조각 제거 수술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그때 제거 수술 한번 받았고, 이번이 이제 팔꿈치 관련 수술은 세 번째인데, 일단은 수술을 받고 오면 뼈조각 제거 정도면 굉장히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니까, 아마 좀 팔꿈치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나면, 아마 내년에 뭐 우승환 선수는 우승환 선수일 거예요. 근데 조금 좀 찝찝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후반기에 물론 선수의 입장에서는 소속팀에서 방출되면요. 선수는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새로운 팀을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새로운 팀을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삼성라이온즈가 오승환 선수를 너무 빨리 접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국내에서 수술을 하겠다 하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선수가 소속팀이 있으면요. 수술 및 치료 비용을 재활과 관련된 비용을 소속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미국에서 수술을 했다면, 물론 미국에서 수술하더라도 소속팀의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봉준근 해설위원이 토미존 서저리를 받을 때 이제 메이저리그 때 약간 인연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에서 프랭크 조브 클리닉 거기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팔꿈치 토미존 서저리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의사가 프랭크 조브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조브, 루이스 요컴, 그리고 제임스 앤드류스 이세 명의 의사들이 사실 이 토미존 서저리 쪽에선 대가였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이제 양도 지명 선수로 공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로키스에서 방출을 안 했으면 로키스가 오승환 선수의 치료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못 뛰는 선수를.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제 방출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방출을 시킨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계약이 내년까지였었으면 남은 연봉을 다 줘서라도 아마 방출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연봉을 다 줘서라도 방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이냐? 올해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에서 방출시키면 남은 기간 연봉은 안 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메이저리그는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예요. 철저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암시됐어. 그러면 그냥 방출인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올해 어차피 부상 때문에 뛸수 없다는데 과연 다른 29팀에서 부상으로 못 뛰는 선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남은 계약으로 올해까지밖에 못 뛰는 선수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로키스는.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야. 자, 로키스에서 방출이 됐어요. 로키스에서 방출이 됐는데 그럼 이제 오승환 선수 수술비 자비로 내야 돼요. 소속팀이 있으면 소속팀에서 치료 및 재활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자비로 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억대 연봉을 벌어들인 선수더라도 수술비는 큰돈이거든. 그동안 경기를 못 뛰면 그만큼 못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내는 거는 큰돈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생각도 했던 거지. 그 상태로 우리나라 오면 징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몰라, 토미 존 소설이었으면 재활이 1년이었으니까. 징계 기간보다 재활이 더 길었겠지만. 그런다 해도 반년, 재활 시간 반년을 까먹는다는 거는? 아마 논란이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몰라. 물론 소속이 없더라도, 자기의 원래 소속팀하고 훈련은 할수 있어요. 근데, 좀 이게 신경 쓰이는 거지. 삼성 소속도 아닌데, 삼성의 재활센터에서 훈련한다 생각해봐요. 삼성이 퓨처스 팀이 경산에 있죠? 경산 몰빠크에 있는데, 경산의 그 재활센터에서 훈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좀, 뭐냐, 복귀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그냥 계약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계약을 해. 계약을 하면? 그래, 징계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좀, 사실, 오승환 선수가, 그 이후에요. 물론 메이저리그,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메이저리그를 갔지만, 사실 그 시점에, 우리나라 팬들한테 정말 제대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기도 해요. 임창용 선수는 그 사건 터지고 바로 징계를 이행했잖아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임창용 선수는 2015년에 삼성에서 이제, 뭐냐, 보류 선수에서 빠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품기로 했죠. 기아가 품어가지고, 징계 반년을 소화를 했어요. 임창용 선수는. 임창용 선수는 그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야구 선수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요, 뭐, 강의료 이런 거안 받고, 학교에 가가지고, 후배 선수들 야구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야구 선수들한테 봉사활동을. 재능 기부거든? 강의료 안 받고, 교습료 안 받고, 그러는 건데, 근데 생각해봐요.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 중인데, 그게 아닌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재활 중에.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물론 이제, 뭐냐. 알렉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도요, 2013년에요. 엉덩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로 싸웠죠. 근데 이제, 뭐냐. 그때 메이저리그 측에서는 2013년 남은 시즌하고 2014년까지 통째로 징계를 했었는데, A로드는 이의 제기를 한 상태에서 2013년을 뛰었어요. 그래서 욕을 겁나게 먹었죠. 근데 이제 A로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A로드는 이의 제기 고소를 취하하고, 그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래, 징계를 받겠다고 했으니 다행이다.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쳤으니, 2014년 1년만 쉬어라 해가지고, 원래 211경기였는데 162경기로 경감이 된 거거든요. A로드의 징계는. 그런 자세라도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거예요. 박현준 선수처럼 승부조작과 관련된, 징계는 아니에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사람은 피트 로즈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블랙삭스 스캔들이 더 대박이긴 했는데, 피트 로즈는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신시내티 레즈 감독에서 잘렸어요. 영구제명이 됐어요. 그래서 피트 로즈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 랭킹 1위에 올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명예인 전당에 들어갈 자격이 영구 박탈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승부조작은 아니지만, 도박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됐어요. 도박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임창용 선수는 72경기 징계를 받았고, 임창용 선수하고 똑같이 징계가 내려진 오승환 선수는 이제 징계 카운트가 시작된 거예요. 징계 카운트 이제 한 8월 6일 기준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만약에 우천수년이 되면 그만큼 한 경기가 더 늦춰지는 거겠죠, 하루가. 한 경기가 더 연장이 되죠, 징계가. 그런데, 일단은 오승환 선수의 입장에서는 징계가 그나마 빨리 끝나려면, 우천수년이 없으면 되기는 해. 우천수년이 없으면 되기는 하고, 그리고 아마 별개로 포스트 시즌 출전이 금지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삼성의 그 상황을 보면 삼성이 후반기 포스트 시즌에 나갈 것 같지는 후반에 그 포스트 시즌에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래요. 그때까지 포스트 시즌에 나갈 것 같진 않고, 솔직히 지금 삼성 8위까지 내려왔죠. 삼성이 지금 8위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페이스에선 힘들어. 문제는 지금 삼성이 다음 시리즈가, 오늘부터 하게 될 시리즈가, 최근에 상승세인 후반기 승률 7할이 기아 타이거즈예요. 하필이면 상승세야, 후반기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아가 KT위즈랑 NC 다이노스를 따라 붙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래요. 기아 타이거즈의 그 상황이 일단 그렇게 따라오고 있어. 근데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김한수 감독이 올해 계약이 마지막이에요. 계약이 올해 마지막인데, 아무리 그래, 리빌딩이라고 해도 솔직히 그 감독의 그 계약 기간 3년 동안 포스트시즌 한 번도 못 나간 감독을 어떻게 재계약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김한수 감독도 어차피 이제 올해는 오승환 선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수 감독이 이번에 외국인 투수 결국은 선발 투수 교체했잖아요, 전부 다. 선발 투수 두명 중에 한 명은 타자로 바꾸고 한 명은 이제 투수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김한수 감독이 좀 약간 좀 껄끄러운 나는, 그러니까 좀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는 올해 계약 마지막인데, 프런트가 좀, 약간 좀 투자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 같아. 어차피 올해 뛰지도 못하는 오승환 선수 계약이다 보니. 일단 김한수 감독은 지금 약간, 그치. 올 시즌에는 지금 보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외국인 선수의 경우는요, 8월 초까지만 선수 등록을 그러니까 8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만 선수 등록을 어떻게 마치면요, 포스트 시즌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그렇다는 거지. 김한수 감독 입장은 그렇고 그래, 김한수 감독은 그렇다 쳐요. 김한수 감독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삼성 팬들 앞에서 오승환 선수가 인사를 할 건데.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제가 솔직히 왜 그런다고 하냐면, 좀, 삼성 라이온즈 쪽에서 오승환 선수한테 경기 전에
환영 행사를 해준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팬들하고의 인사 시간이라고만 했으면 모를까 환영 행사라고 한 거야. 환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그냥 인사 행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를 환영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승환 선수에게 사과를 받는 시간이 됐어야 됐어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저는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승환 선수가요, 정말 이제 팬들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물론 본인도 얘기하겠죠. 일단은 오승환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랑 그 계약을 한 시점에 과거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에 대한 사과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안우진하고 똑같아. 안우진이 걔도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징계 있죠? 그 징계 풀리고 난 다음에도요, 그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응?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거를 인터뷰에서 밝힌 게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안우진이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뭐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야구로 보답해? 경기력으로 보답해? 예, 인성을 담장 밖에 날려보낸 그렇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그래요. 그렇고 일단은 오승환 선수는 그리고 사실 그래 그 경기 출전 자체야 뭐 우리나라 국대에서 뛰었다 쳐. 오승환 선수는 야구 소프트부 협회에서 그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KBO 리그에서만 징계를 받은 거라서 사실 원칙적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 자체는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이번에 그 프리미어 12 국대 감독으로 뽑힌 김경문 감독은 뭐 나름 그 원칙을 세워서 뽑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김인식 감독도 그 오승환 선수를 뽑았잖아요. 결국은 좀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뽑았어요. 근데 사실 2017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요, 사실 구원투수들 중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한 선수가 오승환 선수밖에 없었어. 참 씁쓸하죠. 씁쓸해. 그렇고 그래서 삼성은 어쩌다 보니 좀 또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피할 수 없게 됐고, 근데 뭐 어쩌겠어. 삼성 쪽에서 오승환 선수하고 계약하고 뭐 오승환 선수의 수술하고 재활을 지원하겠다, 뭐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삼성이 뭐 삼성 서울병원 있잖아요. 그 강남에 대치동에 그 일원동에 삼성 서울병원 있으니까, 서울 삼성병원 있으니까 뭐 거기서 뭐 그래 거기서 진료 받는다 쳐. 거기서 뭐 진료를 받는다 치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은 경산 가서 하겠죠. 경산 볼파크 가서 하겠지. 근데 이제 약간 좀 제도적으로 약간 맹점이 있어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그 팀 소속 선수로 등록한 기준으로 그 몇 경기 출장 정지 징계죠. 이게 그 1군 포함되고 나서 징계를 줄 수는 없잖아. 왜냐면 징계 기간에는요 로스터에서 빠져요. 그 출장 정지 징계가 나오면 보통은 로스터에서 빠져요.
로스터에서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하필이면 부상 때문에 로스터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이거는 KBO 리그도 그렇고 메이저 리그도 그렇고요. 그 부상으로 재활을 하는 기간 동안 그 징계가 일시 정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좀 씁쓸해요. 메이저리그도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뭐 부상은 부상이고 징계는 징계인데 그 부상으로 재활을 한다고 해도 그 징계 시계가 멈추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그 군복마다가 군병원에 입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군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국군 양주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병으로 진급했어요. 병원에서 일병 달았는데 그 병원에서 일병 진급했는데 그 뭐시냐? 병원에서 일병 진급했는데 그 병원에서 일병을 진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저는 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상이든 비공상이든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요. 그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도 군 복무 기간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영창에 입창에 있는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영창 4일의 징계를 받으면요, 군복무 기간이 4일 연장돼요. 하지만 군병원에 한 달 입원해 있는다고 전역일이 한 달 늦춰지진 않아요. 그 입원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도 군복무 기간이에요.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영창이 아니고 국군 교도소에 가게 될 경우는 그거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을 시켜요. 왜냐면 그 국군 교도소면요 징역이잖아요. 국군 교도소면 실형이에요. 근데 그 실형 기간이 그 군복무 기간 동안만 실형을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군 교도소는요 만약에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야. 그러면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군교도소에 넣어놓고 전역일 바로 다음날에 민간교도소로 이감을 시켜요. 전역하고 나면 전역하면 민간교도소 이감시켜요. 빨간 줄 생기는 거야. 국군교도소는 사실 그래요. 영창은 사회생활에 빨간 줄이 거치지 않아. 영창은 그 사회생활 빨간 줄을 거치지 않는데 국군 교도소에 가게 되면 사회생활 빨간 줄을 거치는 거야.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의 징계 기간은요, 만약에 징계 기간 중에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 그런다고 해서 재활 기간 동안 징계를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거야. 그런 좀 행정적인 약간 좀 맹점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도 그래, 그거는. 메이저리그도 뭐 징계기간 중에 뭐 부상 당했어. 근데 사실 징계기간 중에 부상을 당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왜냐면 징계 중에는 경기를 못 뛰니까. 징계 중에는 경기를 못 뛰니까 부상을 당할 일이 없지. 근데 오승환 선수는 그 KBO 리그 징계기간 동안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한테는 딱 그 리그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줬으면 됐는데, 만약에 그 2015년 당시 오승환 선수처럼 KBO 리그에 소속된 선수가 아니었다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징계를 내린 게 맞았어요.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자격 정지를 뭐 반년 정도 먹이는 게더 낫지 않았나. 저는 행정적으로 그런 조치도 할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자격 정지는요. 자, 우리나라의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요. 그 KBO 리그하고는 당연히 협약이 돼 있고 메이저 리그, 일본 리그까지 협약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는 야구 협정을 맺은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요, 메이저 리그 야구 협정 맺었어요. 미국하고. 그러면요,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자격 정지를 먹였으면 그랬으면 오승환 선수는 국제적으로 그 통찰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행안은 그랬었으면 이제 부상 기간이 아니었을 때가 징계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승환 선수가 딱그 2016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가고 나서 첫 해에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해버리면서 파이널 보스가 돼버렸죠. 카디널스에.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좀 씁쓸해. 어떻게 보면. 이번 오승환 선수의 그 복귀 모양새가 영 좋은 모양새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선 좀 씁쓸해요. 근데 어쩌겠어. 뭐 징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리그 차원의 징계만 나온 거라. 아 이게 야구 소프트볼 협회로 징계를 먹여버렸었으면 그랬었으면 아마 효력을 발휘했겠죠.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요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했었으면요 안우진이가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3년 자격징계잖아요. 근데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3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먹으면요, 그 이후에 국대에는 영구 선발될 수 없어요. KBO 리그 선수로는 활약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야구 소프트볼 협회 징계면요, 그래, 국대는 못 뛰어. 그리고 KBO 리그 경기는 나갈 수 있어. 그것도 이제 문제죠.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제도적으로. 그래서 좀 이거와 관련해서요, 좀 야구 협정을 맺었던 뭐 일본이나 메이저리그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선수가 그 KBO 리그에서 중징계를 먹었어. 근데 새 팀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야구 협정을 맺었던 나라의 프로 리그에서도 못 뛰게끔 그 징계를 연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징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뭐 결론이에요. 뭐 어쨌든 뭐 오승환 선수, 네, 뭐 KBO 리그에 복귀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승환 선수가 오늘 좀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좀 오늘 좀좀 어떻게든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가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는.